엔진의 회전수가 거의 중속되죠. 중속. 중간 정도일 때. 그래서 뭐 6000rpm, 0rpm에서 6000rpm이 최고라고 봤을 때그 중간 영역대, 거의 3000rpm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기름을 가장 적게 먹는다라고 여기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지. 그래서 엔진의 성능 곡선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네 가지 뭐 있어요? 엔진의 회전수, 그다음에 토크, 마력, 연료, 소비율을 아실 수 있습니다. 문제 어떠시나 보겠어요? 문제 어떠시나 보겠어요? 엔진의 성능 곡선표로 알수 없는 것을 보기 중에 고르시오. 1번 RPM, 2번 토크, 3번 마력, 4번 연료 소비율 말고 다른 거 들어오겠지. 어차피 우리 자지선다니까.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